저는 기대 안 해요. 아까 하자식 진짜 많이들 사셔가지고. 우리 경남을 경북 하면은 가수 잘 나가는 여가수가 문주란 씨, 문주란 씨, 또 방주연 씨, 방주연 씨, 문정선 씨, 문정선 씨. 네, 저희 고향 쪽이에요. 뭐. 네. 네. 그리고 또 그리고 모정에. 모정에. 그리고 연식이 됐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주시려면 좀 없어요 이게. 없어서 잘 나가는 가수는 홍보차 이걸 그냥 막 드려요. 근데 그나마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팬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살아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이 후원해준다 생각하고 이걸 꼭 팔아준다 생각하지 말고 후원해준다 생각하고 여기 우리 모정혜 씨 노래를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. 이거 하나씩 사랑해주시면은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강제는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는 가면은 따뜻한 손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대신 매들리를 신나게 한번 불러주세요. 알겠습니다. 내가 우리 식구가 한번 들을게요. 네. 좀 쪽팔리죠 이거 얘기하면은요. 그렇죠. 자, 매들리 한 곡 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만원입니다. 이거 후원해 주실 분들 한 바퀴 돌겠습니다. 네,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. 당신이 찰나 일생이냐 내가 몰라 바보되냐 속 시원히 아시안 걸
축복하겠습니다. 가수가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. 전에는 올라 불쌍해 보여가지고. 그게 아니요. 아니요. 하자는 빌딩 산 것도 네가 알아. 그 빌딩 팔아가지고 나를 좀 밀어주든지. 그것도 대출 받았어. 대출 나도 받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. 오늘 6억 8천만 원. 내가 떠가지고 해줄게. 좀 밀어줘봐. 밀어줘. 그 빌딩 팔아가지고. 아 진짜. 근데 팀 나온 것도 저것들이 삐땅신 것 같은데. 어 진짜 그렇다 여기 나온 거. 그치? 그 하자가 어떤 관계예요? 사장님하고? 아, 나가 저런 거하고 살겄어. 내가 볼 땐 저쪽이 손해 같은데. 아유 나는 CD도 몇 장도 못 팔아오면서 무슨 남자랑 열 장 돼 이거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수미가 팔았잖아. 수미 몇 개 팔았냐? 다섯 개? 하게 네 얼굴에 팔아 죽었냐? 아, 좀. 수미야 다섯 장 가져와라. 수미야 다섯 장 갖고 와라. 노래 한 번 더 줘라. 다섯 장 한꺼번에 사 주시는 데까지. 그.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. 한 곡. 예, 예. 아무거나 돼요. 예, 아무거나 그냥. 다섯 개 사. 제가 못 하는 게 없어. 미녀부터 회신곡부터 찬송가까지 그냥 다 돼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또 이렇게 야, 요 카메라 찍고 계신 분은 저 하자 것도 다섯 개만 사주세요. 하자 거는 하나. 예상이다 이거는. 그러면 외상으로 붕어를 한 번만 만지고 나. 예상으로 붕어를 한 번만 만지고 나. 엄청 커 엄청 커. 요 우리 사진 찍고 계신 분 우리 사장님들은요. 우리 정부 그 각설이 또 우리 또 모종혜 씨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려가지고요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사장님이십니다. 취미로 또 아무 보수도 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시리즈 다섯 장 사주고 얼마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래서 시리즈 팔번 한번 갈게. 아무쪼록 나쁜 얘기는 좀 편집해주고. 좋은 얘기만 올려주세요. 네, 혹시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올리지 마라. 여기 나면 요즘에 각설이가 돈 번다고 시발을 너도 나도 하려고 그래요. 질서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이름은 찍지 마라. 엄청 빠져라 시발년 이거. 감사합니다. 고만 팔아 고만 팔아. 시기도 팔고 칫솔도 팔았다 이 새끼야. 아니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욕을 해도 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.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? 왜요?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대우를 받는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지구 편천하라. 네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 뭔 노래 하나 더 한다고 그랬어요? 네 그냥 그 8번. 8번?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리고 우리 삼식이 한번 내려 모시겠습니다.
그 사이에 또 마음 편해서 한 장이라도 사주실 분 계실까 싶어서. 아이, 그러지 마. 그러지 마라. 자기들.